사랑에 빠진 사자. 이건 무슨 책이지? 와, 귀엽다. 정말 귀엽다. 인키야 왔어? 어리가 아기였을 때인가 보구나. 응, 정말 조그맣지? 지금은 이만큼 컸어. 맞아, 어리는 이제 씩씩한 어린아이가 됐잖아. 인키야, 나도 어린 동생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는 것도 주고 자장자장도 해주고 놀아줄 텐데 말이야. 동생이 생기면 어리는 동생을 잘 돌봐줄 수 있겠어? 동생은 귀엽지만 울 수도 있고 어리가 노는데 귀찮게 할 수도 있는데. 울면 달래주고 놀아줄 거야. 그럼 오늘은 동생이 나오는 책을 볼까? 정말이야, 인키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 책에 들어가면 여동생이 생길 거야. 어리가 여동생을 지켜주고 잘 보살펴줘야 돼. 알겠지? 자, 알았어, 인키야. 그럼 들어가 볼까? 해줄게. 자, 다 만들었다. 아르마 어때? 정말 이뻐, 어리 오빠. 어리한테 정말 예쁜 여동생이 생겼네. 둘이 놀게 놔두고 난 좀 쉴까? 둥지가 비었네. 여기서 쉬어야겠다. 어? 그러고 보니 숲이 조용한데? 뭐지? 어라? 저 무시무시한 사자 때문에 숲속의 동물들이 모두 숨었구나. 저쪽은 어리와 아름이 집쪽인데. 재밌어. 숲에 개미 한 마리 없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살금살금 다가가서 한꺼번에 확 덮쳐버려야지. 야! 이게 뭐야? 저렇게 예쁠 수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나? 진정하자, 진정해. 다시 봐도 아름답다. 재밌었다. 어리 오빠, 이제 집에 들어가자. 그래, 아름아, 가자. 살면서 그렇게 예쁜 애는 처음 봤어. 어떡하지? 고백할까? 싫다고 하면 어쩌지? 아우, 어떡해, 정말. 가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난 이 숲의 왕이잖아.
모두가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떠는데. 좋아, 그 애들 당장 내 색시로 만들어야지. 엉, 만약 싫다고 하면 엉, 아웅, 잡아먹어버려야겠다. 사자가 아름이를 좋아하게 됐나봐. 아름이가 사자를 싫다고 하면 잡아먹어버릴 것 같은데 어쩌지? 어리 오빠, 오늘은 꽃반지 만들어줘. 어? 그래,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오빠. 안녕. 안녕. 난 너한테는 볼 일이 없는데 네 뒤에 그 귀여운 애는 이름이 뭐지? 어리 오빠, 나 무서워. 괜찮아, 오빠가 있잖아. 아름이한테 왜 그래? 하하, 아름이 좋아. 난 아름이한테 볼 일이 있으니까 넌 좀 비켜줄래? 그럴 수 없어. 난 아름이를 지켜줄 오빠거든. 어? 네가 아름이를 지켜주는 오빠라고. 이 조그만 녀석이. 오빠. 넌 뒤로 빠져라. 이제부터 난 아름이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니까. 뭐라고? 네가 어려서 프로포즈가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아름이를 섹시로 삼기로 했다니까. 영광이지? 내가 이 숲속의 왕이니까 아름이는 왕비가 된다 이 말씀이야. 사자 섹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넌 좀 빠져 있어라. 물론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저 반지도 준비했지. 짜잔. 아자자자자자. 이리 가까이 와봐. 아름아. 오빠, 나 바라봐. 이 상처 좀 봐. 이것 봐, 너 때문에 아름이 팔에 상처가 났잖아. 발톱이 날카로워서 반지도 끼워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름이를 색시로 삼는다는 거야? 상처, 이 발톱 때문에. 아휴, 반지를 끼워주지 못하면 청혼을 못하는 건데 어쩌지? 이렇게 멋진 발톱 때문에 청혼을 할 수 없더니. 에휴, 그냥 확 납치해버릴까? 아, 어떡하지? 납치해 바로. 아름이를 납치해버리겠다고? 큰일이네. 아름이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아, 어떡해. 발톱 때문에 청혼을 못하면 발톱을 잘라버리면 되잖아. 아니, 뭐야, 누구야? 난 너의 마음의 소리야. 뭐? 마음의 소리?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 아름이에게 반지를 끼워줄 수도 없고 손도 잡을 수도 없고 아름이 머리도 쓰다듬을 수 없어. 그런 쓸모없는 발톱 따윈 없애버리는 게 어때? 하지만 이렇게 날카롭고 멋지고 훌륭한 발톱을 어떻게 없애? 이 발톱으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는데. 그렇지만 아름이는 그 발톱이 무서워서 가까이 오지도 않잖아. 맞아, 그럴지도 몰라. 아, 저 어때? 깔끔하게 잘랐지? 아! 내가 아름이를 이렇게 많이 좋아한다니까. 자, 이제 이리 와. 반지를 끼워줘야 하니까. 어서! 뭐 하는 거야, 이 녀석? 네가 뭔데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아무리 오빠라도 계속 방해하면 너부터 잡아먹어버리겠다. 무서워, 어리 오빠. 봐, 아름이가 무서워하잖아. 그렇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면서 아름이를 색시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날카로우니? 날카로우니? 어디가 날카로워? 어? 이렇게 멋지고 강한 이빨을 가진 사자도 흔치 않은데 말이야, 정말. 그런데 이 이빨이 내 사랑을 방해할 줄이야. 그러면 이빨을 다 뽑아버리면 되잖아. 뭐야, 어느 녀석이야? 또 내 마음의 소리인가? 아름이는 네 날카로운 이빨을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네 이를 몽땅 뽑아버리면 아름이가 좋아하지 않겠어? 어? 정말 좋아할까? 그럼. 어리 오빠, 또 사자가 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 아름아. 사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내가 혼쭐을 내서 아름아! 쫓아줄게. 아름다운 아름아. 아름이, 네가 무섭다고 해서 이빨을 몽땅 빼버렸죠. 이것 봐.
이제 나랑 같이 가자. 결혼식을 해야지. 아름이는 절대 너랑 결혼 안 해. 뭐라고? 왜? 그야 네가 싫으니까. 뭐야? 내가 싫다고? 싫긴 내가 왜 싫어? 아이! 감히 이 숲의 왕인 사자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내 이 녀석 따끔하게 혼쭐을 내주마. 아! 소용없어. 발톱도 하나 없는 녀석이 무슨 숲속의 왕이야? 뭐라고 정말 이 녀석이? 이빨 하나 없는 그 입으로는 부드러운 풀도 못 씹어먹을걸? 에이! 이거나 받아라! 당장 내 동생 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매워! 아이고! 아이고 사자 살려! 아이고 분해다! 내가 이빨이랑 발톱만 있었어도 알아봐! 우리 오빠 진짜 멋있어! 뭐 이 정도쯤이야! 어땠어? 동생이 있으니까 좋았어? 응, 못된 사자가 잡아가려고 해서 내가 지켜줬어. 잘했어. 동생은 그렇게 지켜주는 거야. 무서운 곳에는 같이 가지고 어려운 일도 도와주면서. 응, 알았어. 그리고 동생한테는 네가 입던 옷도 물려주고 네가 갖고 놀던 장난감이랑 책도 다 물려주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그러니까 책이랑 장난감들은 다 깨끗하게 아껴서 써야 해. 동생이 또 쓸지도 모르니까. 아, 그럼 책을 보고 나면 잘 정리해야겠네. 이렇게 말이야? 그래, 잘했어.